안녕하세요. 상은모입니다. 제가 마늘종을 한 줌 들고 왔는데요. 아무것도 필요 없고요. 마늘종과 고춧가루와 간장, 올리고당 이렇게 믿으면 돼요. 자, 한번. 자, 마늘종은요,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도마에 이렇게 썰으시면 되고요. 대글대글 굴러 다니니까 불편하시면 이렇게 가위로 한 입 크기로 이렇게 자르시면 됩니다. 물론 이쪽에 끝부분에 긴 거는 제가 좀 잘라냈거든요. 이렇게 식용유를 좀 둘러줍니다. 한 스푼, 두 스푼이요. 불을 조금 낮춰주고요. 간장과 올리고당을 넣어주겠습니다. 그리고 진간장을 넣어줍니다. 고춧가루 넣어줍니다. 고춧가루 두 스푼 하고요. 고추장도 한 숟가락 넣어보겠습니다. 불을 완전히 낮춰주고요. 이제 뚜껑을 덮어서 저는 이걸 이대로 약한 불에서, 아주 약한 불에서 익혀줄 거거든요. 지금 불이 잘 안 보일 정도로 아주 약하죠. 이렇게 아주 약한 불에서요. 뚜껑을 덮어놓고 천천히 익힐 겁니다. 반잔 정도. 그러니까 스푼으로 한 두세 스푼 정도 이렇게 넣어주셔도 됩니다. 프라이팬이나 냄비가 두꺼운 분들은 이렇게 약한 불 해도 물이 적어도 충분히 타지 않고 요리가 되는데요. 혹시 팬이 얇거나 하시면 또 탈 수 있거든요. 물을 살짝 둘러주셔도 괜찮습니다. 어차피 그 물 다 줄어들거든요. 그렇게 해서 조금 놔둘게요. 한 1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씹어주시면 돼요. 너무 오래 드시면 또 양념이 탈 수 있으니까 잠시 한번 뒤적거려 주시고요. 다시 이렇게 덮으시면 돼요. 이렇게 자주 뒤적거려주면 되는데요. 다 됐고요. 이제 드셔보시면 마늘, 생마늘 맛이 전혀 안 나고 푹 익었거든요. 색깔은 노랗게 변하고 이제 드시면 생마늘 냄새 안 나고요. 이러면 다 익은 겁니다. 자, 이렇게 마늘종 볶음이 완성되었습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